안녕하세요. 춘부엘입니다. 오늘은 메타의 새로운 소식, 앞으로 4년간의 AR VR 하드웨어 로드맵과 퀘스트 2 및 퀘스트 프로 할인 소식을 공유드립니다. 1년 계획도 수시로 변경되는 판에 4개년 계획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이 될지는 역시 미지수이지만 그래도 메타가 어떻게 AR VR을 이끌어가려고 하는지 그 방향성을 짐작해볼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제 메타 주식의 방향도 나죠. 메타 내부 프레젠테이션에서 2027년까지 3개의 VR 헤드셋, AR 글래스, 그리고 신경 인터페이스 스마트워치에 대한 플랜을 공개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메타는 레이벤과 콜라보를 하여 출시한 바 있는 카메라 장착 스마트 안경의 2세대 제품을 올해 가을에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와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는 탑재되지 않은 스마트 글래스 제품으로 보입니다. 25년에는 AR까지는 아니지만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고 문자 메시지를 보거나 텍스트를 실시간 번역하는 정도의 기능을 가진 3세대 스마트 글래스, 그리고 이를 컨트롤할 뉴럴 인터페이스의 스마트워치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럴 인터페이스 스마트워치가 뭐임? 2021년 봄 메타는 손목의 신경 신호를 명령으로 변환 하여 AR 안경을 제어하는 손목 밴드 프로토타입을 선보였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AR 글래스는 옵틱스 기술의 한계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보다는 훨씬 늦게 등장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25년 출시 예정인 스마트 글래스는 AR 기기로 명명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AR을 구현할 만큼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지는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별도로 스마트폰을 대체할 만한 본격적인 AR 글래스는 27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AR 글래스가 스마트폰만큼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메타의 전직 직원 인터뷰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AR 글래스가 아이폰의 등장과 같은 물결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또한 이 예측에 동의하는데요. 옵틱스 기술, 즉 안경처럼 쓰기 편하고 얇고 가벼우며 시야각 및 시인성이 해소되는 시점과 맞물려 AR 글래스의 수요는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타와 유사하게 애플도 AR 글래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5년 출시를 목표로 진행되다가 최근 무기 연기되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참고로 애플이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WWDC 23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기는 AR 글래스가 아닌 AR 헤드셋입니다. 참고하세요. 아직 먼 미래의 AR 기기들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가장 눈앞의 소식인 VR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퀘스트 3는 예상대로 올해 말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며 퀘스트 2보다 2배 얇고 최소 2배 이상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현재 $400인 퀘스트 2보다 약간 비쌀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아마도 $499? 부사장인 라킨에 따르면 퀘스트 2는 2천만 대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퀘스트 3는 퀘스트 2의 열렬한 팬을 위한 제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도전적인 염가의 포지션이 아닌 조금 가격대가 있지만 기존 구매자들을 충실히 만족시킬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업그레이드된 기능은 믹스드 리얼리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합 현실을 통해 집안을 완벽히 잘 볼 수 있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언급했기 때문이죠. VR을 하나의 게임 콘솔로 여기는 많은 VR 게이머로서는 썩 달갑지 않은 방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메타는 열성 지지자들의 플라잉 메시지 항의에도 불구하고 에코 VR의 서비스 종료를 강행하기도 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커버그는 아이폰 모멘트를 기대하고 있으며 게임에 국한되지 않은 범용적인 기기를 끊임없이 꿈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SNS 기업인 메타가 뜬금없이 VR 게임에 몰두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AI VR을 통해 또다시 새로운 SNS를, 그것도 iOS나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은 메타 자신의 플랫폼을 꿈꾸고 있는 편이 아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퀘스트 3는 업데이트된 하드웨어를 활용하는 혼합 현실 기능을 포함하여 41개의 새로운 앱과 게임이 동시에 출하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뭐 개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중에 AAA급의 게임도 포함되어 있기를 기대합니다. 24년에는 벤츄라라는 코드명의 영가 라이트 버전 제품 또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아이폰의 미니, 일반, 프로 라인업과 유사한 라인업이 갖추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마크 라키는 메타 퀘스트 프로의 2세대 버전이 조만간 출시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후속작에 가장 근접한 것은 2024년 벤츄라 출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실사 코덱 아바타를 갖춘 코드명 라호이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퀘스트 프로 2세대는 일단 캔슬된 것으로 보이네요. 이어서 기기 할인 소식입니다. 메타가 최근 퀘스트 프로의 세일을 미국과 캐나다에만 잠깐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영구적인 가격 할인을 위한 간복이었나 봅니다. 3월 4일 메타는 블로그 페이지를 통해 퀘스트 2 256기가 모델과 퀘스트 프로의 가격 조정을 공지했습니다. 3월 5일부로 퀘스트 2 256기가는 499.99에서 429.99달러로 조정이 된다고 하고요.
퀘스트 프로는 3월 5일은 미국과 캐나다에 한해서 그 외에 다른 나라는 3월 15일에 1499.99에서 $999로 가격 조정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130만원 후반에서 140만원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2년 10월에 출시했으니까 거의 4개월 5개월 만에 $500 이내를 한 셈이네요. 뭔가 판매 전략이나 시장 상황이 급변했거나 예측을 완전히 실패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출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그래서 이거 살만해? 일 것 같아요. 가격만 놓고 보면 무지 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조 원가만 $800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10월에 역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퀘스트3와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퀘스트프로에서 아이페이셔 트래킹이 제거되고 컨트롤러는 퀘스트2와 유사 칩셋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차이가 포비티드 렌더링 도입이 되지 않는 한 게임에 한해서는 퀘스트3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서 애매합니다. VR 챗 등에서 페이셔 트래킹이 필요하신 분은 퀘스트 프로 구매를, 아니신 분들은 퀘스트 3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VR을 잘 즐기시고 퀘스트 3 출시 전 쾌적한 VR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 금전적 여유가 있으시면 역시 퀘스트 프로 추천드립니다. 오랜만에 메타의 소식으로 찾아뵈었네요. 다음 새로운 기기 영상은 아마 애플 MR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니, 메타 그리고 애플까지 올 한해 힘내서 아직은 산막한 VR 생태계에 좋은 씨앗을 뿌려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